뭐 하려고? 응? 베스킨라빈스? 아, 메뉴 31개인데 사실 32개 파는 집? 이야, 너 그런 건 또 언제 알아먹겨? 대단한디? 원래 내가 좀 하지. 얘 또 칭찬해니까 스윗한 달콤 돼지 되는 거 봐라. 이제 달달해지고. 아, 됐고! 말렸네. 메뉴 뭐야? 피카 피카 피카츄! 나오라 꺼보기! 이제 별걸 다 하네. 현타 안 오냐? 재미지기만 했는데 얘는 유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리액션도 괜찮고. 아, 됐고! 얼마야? 베라가 단가 다른 거 바깥? 싱귤 레귤러 115g 3,500원씩. 특징이 뭐야? 피카츄부터. 바나나 아이스크림, 거스타드 크림, 초콜릿 투레이크, 빨간 퍼핑 캔디. 꼬부기는? 소다 아이스크림에 레몬 샤베트. 근본 없는 억양 그만하고 먹어봐. 어우, 이젠 억양으로도 지랄하네. 짜잔. 맛은 어때? 피카츄부터. 바나나 우유에 찐득한 크림하고 초콜릿하고 캔디 들었네. 바나나 향은 과하지 않아? 과하지 않아. 바나나 우유 맛이랑 비슷해. 전기 쏘는 맛이 나? 잉? 이제 물어보면서 드레드 치는겨? 너 이제 리뷰 좀 늘어. 아, 됐고! 분량 좀 늘리지 마! 팝핑 캔디 제대로냐고! 김적이 그렇게 온거 보지. 톡톡 터진다. 꼬부기는 어때? 고급진 캔디바 맛인데 레몬 향이 나네. 꼬부기가 상상되는 맛이야? 아니, 캔디바가 상상되는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유, 또 맛있는데? 이 집은 엄마는 외계인이랑 민초가 좋더라. 뭐 하려고? 이 엽떡 신메뉴! 뭐야? 지금 엽떡 없잖아. 에, 얘는 고정관념이 박혀있어. 엽떡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엽떡 맛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아, 됐고! 코빅 따라하지 마. 메뉴 뭐야? 오뎅 튀김, 오징어 튀김. 얼마야? 오뎅 15개 2,000원, 오징어 1개 1,000원. 비싼데? 엽떡은 어디 갔어? 이거 신메뉴니까 이것만 시켰는데?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아니 왜? 장식만큼 이뻐 보이건? 엽떡 국물에 찍어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엽떡 맛이야.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싶어갖고 튀김만 시켜봤는데 뭐 나보면 간장 찍어 먹고 라면에 넣어 먹고. 아, 됐다고! 애초에 라면에 오뎅 넣어 먹을 생각하고 시켰네. 예리한 놈. 먹어봐. 오징어 튀김하고 오뎅 튀김이요. 맛은 어때? 오뎅부터. 야, 이렇게 먹으니까 뭐 오징어 씹는 것 같다. 밀가루 맛이 쎄? 어육 맛이 쎄? 밀가루 맛이 쎄. 오징어 튀김은? 겉에 튀김옷이 전분인게면 쫀득쫀득하고 안은 촉촉해. 개당 1,000원 할 만한 맛이야? 오징어 튀김이 안만 맛있어 봐라. 개당 1,000원은 비싸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엽떡에 허니콤보가 제일 맛있더라. 뭐하려고? 오늘은 맛집 제품 갖고 왔어. 어디 맛집인데? 왜 우리가 부산 가면 한 번씩 꼭 가는 데 있잖여. 되게 많찬? 아니 그건 큰맘 먹고 돈 쓰러 가는 데고. 속 시원한 대구탕? 그건 술 먹고 해장하러 가는 데고. 삼국인의 떡볶이? 이야, 간만에 통했다. 거기 가면은 다들 막걸리 취하고 나도 시켜 먹게 되는 아주 마법 같은 떡볶이집인데. 아, 됐고! 그건 네가 술꾼이라 그래. 어디서 샀어? 오랜만에 왔는다 였다. 마켓컬리. 얼마야? 2-3인분에 7,800원. 2인분이겠네. 삼국인의 맛은 기억나? 그럼 특별하지 않은데 맛있는 맛. 맞아, 그게 근본이지. 그러네 말이. 요즘 특별하게 한다고 바질이니 로제니 닭이니 돼지니 넣어갖고 파는디. 아, 됐고! 다른 짐 얘기하지 마. 어떻게 먹어? 한두 시간 해동해서 무릎에 간장 넣고 100ml 따로 빼고 떡하고 한번 넣고 끓으면 5분이 기급을 버리고 아까 간장물 100ml하고 소스 넣고 5분 끓이고 중불로 2분 졸여 먹으면 된디야. 뭐 그렇게 어려워? 먹어봐. 맛은 어때? 물엿 잔뜩 들어가고 칼칼하고 맛있는 떡볶이. 막걸리가 땡기는 맛이야? 떡볶이에 막걸리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 부산에서 먹는 느낌이 나? 그 맛은 한 90% 이상 재현한 것 같은데 만드는데 20분 걸린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맛있네. 근데 7,800원에 1인분이야. 뭐 하려고? 오뚜기 신제품! 그거야 매번 나오는 거고. 뭔데? 근데 얘들 좀 이상하다. 또 뭐가? 와디즈에서 펀딩으로 팔았어. 대기업이 와디즈 펀딩을 해? 그치, 이상하지. 얘들 힘든 게벼. 어? 너 오뚜기 주식 있어? 아니, 난 없지. 주식은 함부로 사고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재무제표를 다 까가지고 퍼랑 ROE를 확인하면서. 아, 됐고! 또 말렸네. 오늘 뭐야? 올리브 바질 참치. 와디즈에서 샀으면 많이 샀겠네. 얼마야? 6개 16,700원이니까 개당 2,783원.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싸? 이게 기름까지 다 먹어도 된디야. 참치찌개 끓이면 원래 다 먹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도 다이어트 한다면서 참치 기름까지 다 먹고 그러면 안 돼.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이름에 써있잖여. 바질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넣었디야. 먹어봐. 너 짜잔 속삭이지 마라. 알았어. 맛은 어때? 새콤 짭짤한 참치 맛이지 뭘? 바질하고 올리브 제대로야? 바질은 제대로 들었는데 올리브는 두 조각 들었어. 올리브에 참치향은 안 나? 올리브에 참치향이 오지랄이고 기름이 없어. 진짜 한 캔 다 먹어도 안 느끼해? 느끼해진 않지. 기름이 없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겨? 난 고추 참치가 맛있던디? 뭐하려고? 던킨 도너츠. 던킨? 이번에 나온 포켓몬 하려고? 이야, 이제 신제품도 알아보고 다니는겨? 던킨에서 이달의 신제품으로. 아, 됐고! 4월 말에 나온 거잖아. 뭐 가져왔어? 피카츄 옐로우링 고스 초코링 배고픈 잠만보. 몬스터볼은 어디 있어? 지금 안 나온디야.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는겨. 이름이 가라 몬스터볼인데. 아, 됐고! 속담 인용하지 마. 얼마야?
피카츄 고스 2,100원, 잠만보 3,300원. 특징은 뭐야? 이건 잠만보 얼굴 초콜릿이고, 이건 원래 있는 거야. 고스 종이 꼽았네. 피카츄는? 노란색 바나나 피카츄 도넛? 너 그거 하려고 가져왔지? 아니 이게 그러려고 그런 거라 이미 자꾸 하게 되네. 핑계대지 말고 먹어봐. 맛은 어때? 피카츄부터. 바나나 향에 설탕이 톡톡 터지는 도넛츠. 바나나 향 안 거북해? 어우 이건 향이 좀 과하다. 근데 거북하냐고 물어보는 게 꼬부기가 장난. 아 됐고 피카츄 전기 쏘는 소리 하지 마. 고스 어때? 이건 뭐 이거 꿀랑 종이맛 도넛이 원래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잠만보는 무슨 맛이야? 어우 얘는 비싸서 그런가? 겉에도 초코있고 안에도 초코있어도 엄청 달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런 거 말고 내가 요즘 자주 가는 집 따로 있거든? 다음에 갖고 올게. 뭐 하려고? 이 내가 적대 말한 거 갖고 왔지. 그게 뭔데? 내가 또 말해. 아 됐고 뭐냐고? 에? 아직 말도 제대로 안 했는데 왜 끊는겨? 또 쓸데없는 소리 할 거잖아. 뭔지나 말해. 올드페리 도넛. 그건 또 뭐야? 이 요게 먹어보니까 노티드보다 맛있더라고. 요즘 도넛은 노티드가 짱인 거 아니야? 에이 거긴 케이크도 맛있고 도넛은 여기가 나. 그래? 어디서 파는데? 나는 현백판교 나이스웨더에 샀는데. 아 됐고 거기만 팔아? 오늘 더럽게 빨리 끝내? 뭐 서울 여기저기서 팔어. 대충 대답하지 마. 얼마야? 2,900원부터 5,000원까지 있는데 오늘은 네 개만 갖고 왔지. 네 개 뭐야? 우유 3,300원, 크림 브릴레 3,700원, 보스턴 크림 4,000원, 피넛버터 5,000원. 나머지는 왜 안 가져왔어? 이 내가 근 두 달에 걸쳐서 다 먹어보고 제일 맛난 걸로 네 개 갖고 온겨. 특징은 뭐야? 비싸고 먹고 나서 입에 남은 기름 맛이 맛있어. 먹어봐. 그래? 맛은 어때? 우유부터. 느끼하지 않고 쫀득한 반죽에 달달한 우유크림. 크림 브릴레는? 야 이건 진짜로다가 크림 브릴레 맛이 나. 근데 크림 브릴레가 뭐야? 커스터드 크림에 설탕 녹여서 막을 만들어갖고 달달 바삭하니 부드러운 도넛인데 거기까지 이미 충분해. 보스턴 크림과 커스터드 크림에 초콜릿 입혀갖고 덜 달달한데 정말이야. 짧고 좋네. 피넛버터. 말 그대로요. 피넛버터를 입히고 안에다 꽉 채워놔가지고 이게 진로 달아. 순위 정해봐. 보스턴 1위, 크림브릴레 2위, 피넛버터 3위, 우유 4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가 골라갖고 왔는데 맨날은 아니라도 한 번씩은 먹었지. 뭐 하려고? 이거 전에 유행했던겨. 전에 유행했던 걸 왜 가져왔어? 우리는 흔적이 없잖아. 그러네. 그래서 뭐야? 성주 블랙면. 그거 10인분씩 파는 거잖아. 응? 얘는 언제쯤 얘기를 만졌냐? 이제 5인분씩도 팔고. 아 됐고! 그래서 얼마야? 자꾸 빨리 끊어. 5인 세트 19,900원에 매운 양념 8,900원. 그럼 한 그릇에 5,760원이네? 와 생각해보니 비싸네. 다른 건 3,4천원이면 먹는데 이건... 거기까지! 특징이 뭐야? 다양하게 끊네. 유튜버들 많이 먹는 맵고 맛난 냉면. 5인 세트면 뭐 주는 거야? 면사리 5인분에 육수 5개에다가 요거 양념장 2개. 매운 양념장은 어떻게 써? 이 기본만 먹으면 신라면, 기본에 매운 거 1:2M은 불닭, 매운 것만 내면 뒤지게 맵기야. 끓여 먹는 건 쉬워? 이 면을 이렇게 풀릴 때까지 해동해고 끓는 물에 강불에서 40초 끓인 다음에 냉물에 씻고 갖고 육수 붓고 양념 붓고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맛있는 함흥냉면 육수에 매운맛이 한가득혀. 면은 쫄깃해? 냉면면이 안 쫄깃된 거 봤어? 맵기는 적당해? 1:1 섞었는데 적당히 맵고 딱 좋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고춧가루 향 나면서 속이 뜨끈한 게 좋더라고. 내일 또 먹어야지. 뭐 하려고? 바다 달팽이. 바다 달팽이면 군소? 어 군소 가져왔다. 너 비린 거 못 먹잖아. 아 이게 거제도 자연산으로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아, 듣고 당연한 소리 하지 마. 군소 양식하는 거 봤어? 그렇긴 하네. 그래도 거제도 정도 되면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거기까지 TMI 하지 마. 그거 어떻게 먹을 거야? 근데 솔직히 이게 생긴 게 먹기 좀 무섭다. 네가 좀 먹어봐. 내가? 싫은데? 이거 다이어트 되고 좋은 게 인마. 그래도 싫은데? 그럼 발로 안 내면 먹기 가위바위보. 남자는 주먹이지. 먹어봐. 에이. 오버하지 마. 맛은 어때? 해도류 쩐내랑 비린내 가득한 맛. 식감은? 어우 스폰지밥 뒤꿈치 씹으면 이렇게 없다. 개드립 치지 말고 비교할 만한 맛 있어? 아우 그런 거 없어. 이건 굉장히 독보적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뭐 하려고? 너 브랜드. 이번에 나온 카레버건가 그거야? 이제 조사도 해고 내니고 너 리뷰로서 자세가 조금... 아 됐고 쓸데없이 칭찬하지 마. 오늘 뭐야? 노 브랜드 짜장면. 신제품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걸 왜 가져왔어? 요게 조회수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건 잘했네. 어디서 샀어? 이마트도 판다는데 난 노 브랜드에서 샀지. 묻는 것만 대답해라. 얼마야? 1480원. 싼 거야? 비싼 거야? 이 면이 생면 들었다니까 맛만 있으면 좋은 거 같은데. 아 됐고! 딴소리 말고 묻는 거나 대답해. 어떻게 먹어? 어우 저 오늘따라 더 싫으네. 뚜껑 열고 면하고 건더기 넣고 끓는 물 표지선까지 붓고 2분 지나면 물 베리고 수프 뿌려서 골고루 비벼 먹으면 된대야. 먹어봐.
맛은 어때? 우동면에다가 무지하게 단 짜장 본본 맛. 생면 쓴 이유가 있어? 생면 안 썼으면 못 먹어. 짜장 컵라면 중에 비교할 만한 게 있어? 짜장 본법이니 국물 빼고 설탕 세 숟갈 더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짜장 본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뭐 하려고? 이 오늘은 일본서 1위 하는 라면이요. 아 그래서 그게 뭔데? 온고타면 나카모토 우마크라 컵라면. 가짜않게 따라하지 마.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3,900원에 배송비 3,000원. 라면이 왜 그렇게 비싸? 이, 모르는겨? 물건 너무 뭐 해외 거라 비싸고 우리 건 토종이라 비싸고 그랬겨? 맞는 말이네. 어? 특징이 뭐야? 이 도쿄에 있는 라면집에서 출시한 매운 된장라면인데. 아 됐고 그 정도면 충분해. 어떻게 먹어? 점점 빨리 끊어. 뜨거워 뛰고 아저씨 안녕 하고 내용물 대신하네. 감탄한 번하고 끓는 물 부어서 5분 뒀다가 호천 소스 뿌리고 섞어 먹으면 된디야. 레시피에 개드립 섞지 말고 먹어봐. 재밌게만 하구만. 맛은 어때? 구수한 된장 맛에 살짝 칼칼해. 면은 쫄깃해? 쫄깃하진 않고 겉면 스타일이요. 국물은 매워? 안 매워. 이거 안성탄면 근처도 못 온다. 그럼 3,900원 주고 뭘만 해? 야 니도 생각을 좀 한번 해봐라. 요만한 거 가지고 3,900원에다가 배송비를 3,000원 주고 먹는 게 6,900원 아니여? 응? 야 6,900원 아니면 아, 됐고 이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방금 설명했잖여. 안 먹어. 뭐 하려고? 이 오늘은 막걸리요. 술도 못 먹는 게 술을 또 가져왔어. 에이 막걸리 갖고 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밥이요 밥. 밥 같은 소리 그만한 거 막걸리 뭐야? 욕같이 들리는디? 임창정 미숫가루 꿀 막걸리. 어디서 샀어? 세븐일레븐. 얼마야? 개당 3,300원? 뭐야 금이라도 들었어? 왜 그렇게 비싸? 에이 요즘 만 원 넘는 것도 수두룩하더만. 잠깐만 있어봐 알아볼게. 야, 너 벌써 마시면 리뷰 어떻게 하려고? 에이, 괜찮아. 이건 밥 대신 해니까 자고로 일할 때 뭐가 한 번씩 죽이면서? 아, 됐고. 도수 어떻게 돼? 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5. 이 눈 말고 술! 아, 6%. 꿀 얼마나 들었어? 얼마 안 들었는데? 0.211%. 꿀 빨다 남은 거 넣었냐? 적당히 먹고 리뷰해봐. 에이, 제대로 먹고 다시 리뷰해야지. 맛은 어때? 야 막걸리향 음료수야. 탄산감은 어느 정도야? 탄산감 하나도 없는데? 미숫가루 향은 잘 나? 오 미숫가루 엄청 깔려있어. 꿀향은? 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지평 막걸리가 좋더라고. 뭐 하라고? 이 컵라면 신제품. 아 좀 한 번에 말하라고. 뭐야? 회드라 컵라면. 회드라는 또 뭐야? 이 신촌에 49년 된 유명한 해장라면 맛집인데 내 주변에서는 잘 모르더라고. 네 주변? 뭐 알아본 거 있어? 이 연대 공상학번 5인한테 물어봤는데 네 명은 모르고 한 명은 이름만 들어봤대야. 그분도 술 안 좋아하지? 이 맞네. 너 그걸 어떻게 알았대야? 여긴 술꾼들이 술 마시다. 아 됐고 받아주니까 끝이 없어. 어디서 팔아? 시우 편의점. 얼마야? 1,700원. 특징이 뭐야? 이 청양고추 베이스에 김치 콩나물 들었대야. 어떻게 먹어? 이 뜨거운 완전 사치기 분말하고 블록스푼 넣고 뜨신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 7,000W 2분 30초 돌려갖고 먹으면 된대야. 근데 앞에 이 안 하면 말 못하는 거야? 이 아이고 쫄렸네. 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 됐고 쓸데없는 거 물어봤네. 먹어봐. 저거 빨 끊으려고 물어봤네. 면식 잘해. 맛은 어때? 면이 좀 얇고 얼큰하고 맛있네. 맵기는? 이 얼큰하긴 한데 열라면보단 조금 덜 맵다. 김치랑 콩나물은 살아있어? 끓였는데 죽었지. 들어는 있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것도 맛있는데 난 청양고추라면이 맛있더라고. 뭐 하려고? 이 오늘은 떡볶이요. 그래서 떡볶이 뭔데? 이 요즘 유행하는 건데 광고도 많이 갖고. 뭐야? 너 광고 가져온 거야? 이 뭐라는겨? 지가 광고 협찬이고 지금 해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채널 망한다고 망한다고 해갖고. 아 됐고 쓸데없이 맞는 말 하지마. 바지인가 그거야? 알면서 지랄이요. 3,000불씩 맞아. 뭐뭘 시켰어? 이 3,000 떡볶이 8,900원, 바질 크림 떡볶이 9,900원, 맛다시 주먹밥 3,000원. 가격은 나쁘지 않네. 그런데 맛다시 그건 왜 시켰어? 이 이거 보니까 04년도 입대해가지고. 아 됐고 스킵하고 싶게 군대 얘기하지 마. 특징이 뭐야? 요즘 빨라. 떡볶이가 별거니까 3,000원 고춧가루 넣어갖고 달달 매콤하고 이건 크림에 바질 넣어서 입맛 떨어지는 녹색이고 주먹밥은 감자 김가루에 고추장이요. 먹어봐. 맛은 어때? 바질부터. 크림 소스에 매콤하고 나쁘지 않아. 바질 향은 제대로야? 걔는 좀 찾아봐야 돼요. 어딨냐? 삼첩은 어때? 에이 파차랑 같이 먹으니까 좋다. 근데 이거 후추향이 많이 나서 호불호가 있겠는데? 맵기랑 단맛은 어느 정도야? 맵기는 1단계 시켰는데 신라면이랑 거의 비슷하고 단맛은 적당해. 주먹밥은? 야 이건 군대에 먹을 게 없어갖고 맛있었나 보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 이거 우리 동네 없어가지고 배달비만 7,500원 나왔거든? 굳이? 뭐 하려고? 이 오늘은 엄청 매운 라면이요. 또 매운 거야? 뭔데? 미신 폭렬 카라멘 격이끄러 라멘. 이상한 억양 쓰지 말고 일본 거면 매워봤자 아냐? 이 얘 또 모르는 소리에 관졌네. 요즘 일본에서 매운 라면 유행해가지고. 아 됐고 너 일본 음식 매운 거 먹어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더욱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할 수 있잖여. 말은 똑바로 해. 주관적이겠지. 어디서 샀어? 한 번은 안 줘. 인터넷. 얼마야? 12개 49,200원이니까 개당 4,100원. 미친 거야? 응, 지금 챙겨. 환장하겠네. 그건 또 어디서 난 거야? 네가 지랄할 것 같아갖고 챙겨놨지. 이젠 별걸 다 하네. 그 비싼 걸 왜 한 박스를 샀어? 배송비가 7,900원씩이니까 12개 샀지. 내가 뭐 계산도 안 하고 샀을까봐 그런가 보네. 아, 됐고. 그거 네가 다 먹어. 어떻게 먹어? 맨날 니 꾸지르른. 나중판에 또 흰물 380ml 붓고 끓으면 면 넣고 30초 지나 면 뒤집고 면 풀어가면서 물기 좀 남은 면 스프 넣고 살짝 볶다 완성 되면 계란 노른자 넣어서 먹으랴. 계란도 넣어? 시키는 거 참 많네. 먹어봐. 맛은 어때? 야, 누가 불닭볶음을 하다 물탔냐? 정말 매워? 어, 매콤하긴 해. 맵기는 어느 정도야? 신라면보다는 좀 맵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또 사고 지랄이고 11개 남았는데? 수입도 당근 되나? 뭐 하려고? 이 맥날버거 신제품. 맥날 신제품이 나왔어? 나온 지는 한 열흘 됐는데. 아, 됐고. 너 일 그따위로 할 거야? 알았어. 다음엔 빨리 할게. 일 똑바로 해라. 버거 뭐야? 이 맥크리스피 디럭스, 맥크리스피 클래식. 얼마야? 클래식 6,400원, 디럭스 7,200원. 특징이 뭐야? 통다리살 케인줄 치킨, 브리오시 10원, 스모키 소스. 뭐야? 치킨 버거인데 왜 그렇게 비싸? 이 가만 생각해보자면 맘터보다 빵을 좋은 거 쓰고 인건비를 많이 쓰고. 아, 됐고. 쓸데없이 원가 따지지 마. 두 개 어떻게 달라? 이젠 대답해도 지랄이네. 클래식은 닭이랑 소스만 넣고 디럭스엔 양상추랑 토마토랑 양파도 넣었대야. 먹어봐. 이야. 맛은 어때? 클래식부터. 야, 이게 6,400원이라 그랬나? 빵이 무지하게 맛있네. 디럭스는? 토마토랑 양상추가 들어갔고 빵이 맛있다. 사이버거보다 나? 7,200원이라고? 사이버거 4,100원 아니냐?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거 두 개 사 먹을 거면 사이버거 3개에 1,000원이 더 남어. 뭐 하려고? 영덕댁이라면. 어쩐 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떴냐? 응? 해는 동쪽에서 뜨지. 너 뭐 잘못 주워 먹은겨? 벌써부터 그런 거 헷갈리면. 아, 됐고. 물어본 내 잘못이다. 어디서 샀어? 와디즈. 또 와디즈를 샀어? 미친 거야? 에이, 미워도 다시 한번 믿어보는 거지. 얼만데? 이 요거 두 팩에다가 18,800원. 영덕댁에 넣었는데 그 단가가 나와? 에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거 붉은 댁이니까 홍게요. 또 말장난했네. 그럼 비싼 거 아니야? 홍해 가면은 다 끓여주고 9,000원이니까 좀 비싼 거 같지만 우리 집 안방에서 먹는다는 장점. 아, 됐고. 네 생각 넣지 마. 특징이 뭐야? 자를 거면 물어보질 말든가. 홍게 들어가서 해장해줬티야. 어떻게 먹어? 냉동했던 거 그대로 물 6,700에 다시 팩하고 대게 넣고 물 끓으면 다시 팩 빼고 양념 넣고 또 끓으면 몇 년 갖고 30초 끓여서 먹으면 된디야. 라면 끓이는 게 뭐 그렇게 귀찮아? 에이, 조금 수고를 감사하더라고. 아, 됐고. 먹어봐. 끊으려고 물어본 걸 눈치챘어야 돼요. 맛은 어때? 된장 베이스에 구수한 해물라면. 홍게 국물 제대로야? 이 짭짜름하니 제대로다. 게 수율은 어때? 다리는 한 5-60% 나오거든? 근데 몸통은 골다공증 걸렸네? 해장라면으로 좋아? 해장으로 먹기엔 너무 거창하고 귀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것도 맛있거든? 홍게라면은 현지 가서 먹는 맛이 있잖아? 뭐라고? 이 오늘은 제주 특산물이요. 그래서 뭐? 이 요즘 마진 보이는 건데 우도 땅콩으로 만든 거랴. 아이, 한 번에 말하라고. 알았어. 우도 땅콩 로세 10개 5,000원. 우도 땅콩 찰떡 로세 8개 9,900원. 우도 땅콩 초코 찰떡바위 12개에 12,900원. 제주도는 감귤 초콜릿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옛말이고 요새는 이게 대세요. 맛대가리 없이 돈만 베리는 초콜릿이 아니... 아, 됐고. 그게 대세인 거 누가 정했는데? 요즘 이거 많이 사던디? 앞으로 큰 거 가져오고 말해라. 알았어. 이거 맛있는데. 아, 누가 맛있는 거 몰라서 그래? 어디서 샀어? 인터넷. 왜 세 개나 가져왔어? 제일 맛있는 거 골라보려고. 땅콩은 전부 우도 거야? 로제는 우도 오프로에 나머지는 중국. 초코 찰떡은 다 미국산의 땅콩 버터에만 우도 오프로. 찰떡 로제는 우도 오프로에 국내산 95%. 다 수입이네. 먹어봐. 이건 다 국내산이니. 맛은 어때? 땅콩 로쉐부터. 바삭바삭한 과자요 그냥. 땅콩 찰떡 로쉐는? 찰떡파인데 좀 고급지네. 근데 로쉐가 뭐야? 이 불란서 말로다가 바위란 뜻인데 이건 견과로 넣어서 바위처럼 울퉁불퉁한 초콜릿이랴. 왜 페레로 로쉐도. 거기까지. 이미 TMI야. 초코 찰떡파이는 어때? 이건 그냥 찰떡파에 땅콩만 좀 들어간 느낌? 순위 먹여봐. 우도 땅콩 찰떡 로쉐가 1등. 우도 땅콩 로쉐가 2등. 땅콩 초코 찰떡파이 3등. 얘는 아는 맛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거 면세점이나 로컬보다 인터넷이 싸더라고. 가뭄에 콩날 때 택배로 먹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이 이삭토스트 신제품. 그래서 뭐? 이 요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요. 아, 묻는 거야. 대답 좀 해. 뭐냐고. 그냥 두문 내가 혀 아니요. 안 하니까 물어보지. 토스트 뭐야? 그랬냐? 콘치즈 토스트. 얼마야? 포장 3,900원, 배달 4,200원. 배달은 기분 나쁘고 매장 단가는 좀 낮네. 기지. 요즘 다들 만들었다 하면 겁나 비싼데 이 집은 가격도 나쁘지 않고. 아, 됐고. 광고 느낌 나는 멘트 하지 마. 특징이 뭐야? 쩝쩝 박사들이 기다린 절대 조합. 개치 프레이즈 말고 특징. 까다로운 놈. 콘옥수수, 콘버터 소스, 콘치즈 시즈닝. 콘옥수수? 단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이거 아픈겨? 그럼 후딱 치과를 가야지. 늦게 가면 수백 개 지는 거 금방이요. 아, 됐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먹어봐. 걱정해줘도 지랄이요.
짜잔. 맛은 어때? 엄청 달달한 소스에 햄이 짭짤하고 단짠단짠. 옥수수는 톡톡 터져? 이 옥수수 톡톡 씹히네. 단맛은 어느 정도야? 한 개 다 먹으면 두 개는 절대 못 먹겠다. 너무 달아. 야채 안 들었는데 아쉽지 않아? 이 그건 좀 아쉽네. 이 집은 양배추 좀 들은 게 맛있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 집은 햄 스페셜 먹잖아. 야, 딥치즈가 맛있어. 뭐 하려고? 이 국밥 신제품. 국밥?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완전 시대로 생겨. 그래서 뭔데? 이 오머리 김치찌개 국밥. 그게 뭐야? 있던 거 면 빼고 밥 넣은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그래? 어디서 샀어? GS 편의점에서 샀지. 오머리가 딴 데서 팔간? 묻는 거만 대답해. 얼마야? 이게 4,200원이요. 이게 포장용기가 비싼가? 왜? 아, 됐고! 묻는 거만 대답하라고. 뭐 만들었어? 녹은 본즉석밥에 라면에도 들어있는 김치 그리고 스프. 그게 다야? 응, 특별한 건 없는데? 밥 양은 어때? 야, 이거 밥 양도 작은디? 150g 밖에 안 들었다. 기본이 210g인데 비싸게 받아 처먹으면서. 아, 됐고! 김치 양은 라면이랑 같아? 똑같아, 50g. 구성이 뭐 그래. 어떻게 먹어? 뭐 별거 있간디? 밥 넣고 김치 넣고 스프 넣고 뜨신 물 그까이 거 대충 부어서 전자레인지 챙겨 같은 기분 돌려갖고 처먹으면 된디야. 옛날 유행어 따라하지 말고 먹어봐. 아주 사삭 꼼꼼 따지는구먼. 맛은 어때?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맛. 김치찌개 국밥 이런 값은 해? 근데 이렇게 하면 국밥이 아니라 찌개밥 아니야? 그럼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하고 비교하면 어때? 거의 비슷해요. 밥하고 라면하고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미친겨? 편의점 즉석밥 2,100원에 오모리 라면 1,600원이면 남는 400원으로 초밥 주스도 먹어. 뭐 하려고? 이 오늘은 아주 유사한 거요. 그래서 그게 뭔데? 너 매운 음료수 본 적 있냐? 음료수에 캡사이신 타면 맵겠지. 그래서 뭐야? 참, 너는 막 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인물도 없고. 아, 됐고! 인물은 있어. 음료수 뭐야? 마운틴듀 플레이밍 핫. 어디서 샀어? 인터넷 해외 직구. 해외? 얼만데? 개당 2,000원인데 배송비가 12,000원이요? 너 자꾸 돈 막 쓸래? 아니, 궁금한 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건데 너 자꾸. 아, 됐고! 조회수 올리고 싶어서 샀겠지. 예리한 놈. 플레이밍 핫은 뭐야? 이 그거 치토스 매운맛이냐? 과자가 매워봤지 않냐? 에이, 그건 먹어봐야 하는 거니까 내가 한 봉다리 탁 준비했지. 이건 뭔데? 이거 어떻게 찾았냐? 지랄할까봐 숨겨놨구만. 아, 됐고! 돈 낭비 좀 하지마. 과자부터 먹어봐. 알았어. 시뻘건디? 맛은 어때? 매운 게 좀 늦게 오긴 하거든? 그냥 시큼시큼했고 맛없어. 마운틴듀 먹어봐. 아, 자네 따라서 좀 보여드리고 먹어라. 그럴까? 흉악하게 생겼다 이거. 마운틴듀 맛 어때? 그냥 마운틴듀 맛. 매운 치토스 맛 나? 그냥 새콤달콤한 마운틴듀 맛인데? 맵기는 어느 정도야? 이걸 한국 사람이 이걸 맵다고 부를 수 있나 모르겠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배송비만 22,000원 들었는데 미쳤냐? 안 먹어. 뭐하려고? 이 맘스터치 신제품. 그게 뭔데? 어메이징 매콤마요랑 치즈볼 이것저것 갖고 왔지. 너 대충 할래? 치즈볼 뭐야? 짧게 해도 이러네. 도깨비 치즈랑 초코랑 캐러멜. 얼마야? 어메머신이 보고 5,400원에 치즈볼은 개당 1,100원인데 이? 이야, 이거 미쳤다. 이. 물가가 오른 게 이게 비싼겨? 아, 됐고, 그건 네가 알아봤어야지. 특징이 뭐야? 매콤한 고추장 마요네즈 들었대야. 고추장? 유행 한참 지난 거네. 치즈볼은. 별거 있간 도깨비는 겉에 감자 박힌 거고 초코는 초코 들었고 캐러멜은 캐러멜 들었지. 그것도 유행 지난 거네. 그치? 나도 주문하면서 보니까 이 집은 왜 이제야 이걸 신메뉴라고 만들어서 차량질을. 아, 됐고, 분량 늘리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짜잔 하지 말고 단면 보여드리고 먹어봐. 주문이 자꾸 늘어. 이야, 좋다. 버거 맛은 어때? 고추향 나고 매콤한데 내 취향은 절대 아니다. 맵기는 어느 정도야?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 진짜 어메이징한 맛이야? 이 어메이징하게 소스가 따로 늘어. 치즈볼 맛은 어때? 도깨비는 소스도 없이 그냥 더럽게 비싼 참새떡이거든? 나머지 두 개는 그나마 먹을만하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 집 개발자 입맛이랑 나랑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뭐 하려고? 이 오늘 술인데 말하려면 좀 길어. 꼭 길게 해야 돼? 이 오늘만큼은 내가 양보보되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래? 하라면 못할 것 같쥬? 오늘은 끝까지 할 거쥬. 아, 됐고! 아, 니꺼 해도 안 끊쥬. 어쩔 TV 저쩔 TV 내절 TV 오짤레미 저쩔레미 거꾸로 빙뽕. 아, 그만하라고! 쥬 많았쥬? 개킹 봤쥬? 쥐고 싶쥬? 응, 못 죽이쥬? 아, 쥬! 그것도 빡치쥬?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못하죠. 빡치쥬? 개빡치쥬. 어, 개빡치네. 다 했냐? 어, 이거요. 빡치쥬랑 개빡치쥬. 앞으로 다시 나지 마라. 어디서 샀어? 이 데일리샷. 특징이 뭐야? 이 조쪼소 조충먹는 굿즈로 만든 증류주랴. 도수는? 응? 또 물어보네. 마이너스. 아, 됐고! 술 도수! 빡치주 25도 개빡치주 40도. 얼마야? 빡치주 15,900원 개빡치주 19,900원. 더럽게 비싸네. 에이, 양주는 20만원 주고 사먹는데 이 정도면.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어봐. 오늘은 빡치주? 가만 생각해보니 개빡치주?
맛은 어때? 빡치즈부터. 깔끔한 증류주야. 근데 좀 비싸다. 개빡치즈는? 요건 알코올향이 너무 세네. 좀 아쉽다. 빡칠 때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겠어? 빡칠 때 술 먹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지. 원소주랑 비교하면 어때? 비슷한디? 원소주가 좀 낫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화요가 그렇게 맛있더라. 뭐 하려고? 어, 몰라. 누가 내 거 하래? 이 우리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다고. 아, 됐고. 오늘 뭐야? 메이플빵. 뭐 메이플 시럽 들어간 거야? 이 그런 거면 나 안 가져왔지. 이게 메이플 스토리 게임 콜라보 했디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에이, 재밌게. 아, 됐고. 어디 샀어? GS 편의점. 거기만 팔어. 얼마야? 개당 1,500원. 뭐 사봤어? 도리 정령이 페스츄리랑 슬라임이 땅콩 크림 소보로. 두 종류만 나오는 거야? 이 주황버섯 핑크빈 예티까지 해갖고 다섯 종류니? 아, 됐고. 그럼 다 사왔어야지. 꼴랑 두 개만 가져와. 앉아서 딛고만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네가 좀 사오든가. 이것도 다섯 군데 다 들려갖고. 아, 됐고. 내가 샀으면 50군데 가서 다 샀어. 연타로 끊는 건 에반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먹어봐. 이거 나왔는데 좋은 거요? 맛은 어때? 별거 있까? 그냥 맛있는 편의점 빵 마셔. 대충 할래? 도래정용 패스츄리부터 다시. 오늘따라 다양하게 지르네. 뭐 달달하고 맛있는 패스츄리인데 초코크림 들어있어갖고 약간 소라빵 맛도 나. 슬라임의 땅콩 소보로는? 땅콩 크림 많이 넣어줬네. 뻑뻑할 뻔했는데 크림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마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인마. 물량을 잡는 건지 편의점은 한 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포켓몬빵도 먹고 싶었고 내가 뭐하려고? 이 치킨 신제품. 치킨? 오랜만이네. 뭔데? 구요. 오랜만에 저담시켜서 나왔더라고. 물어본 거 대답 좀 해라. 치킨 뭐야? 소보로 치킨이랴. 얼만데? 19,000원. 2만원 안 넘네. 그거 뼈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순살인데 닭가슴살만 있대야. 그럼 비싼 거네. 그런 걸 왜 먹는 거야? 에이, 닭볶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든 거지 뭐 먹는 사람.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울룩불룩 튀김옷에 머스타드 꿀 들어간 시그니처 소스 준디야. 허니머스타드가 시그니처야? 에이 설마 그딴 거 만들고 시그니처라고 하겄어? 특별한 게 있으니까 거지 시그니처. 아, 됐고. 시끄러운 소리 말고 먹어봐. 지가 쳐 물어보고선. 맛은 어때? 이 바삭바삭한 가슴살 튀기면 소스에서는 근데 왜 훈제 향이 나냐? 가슴살인데 안 뻑뻑해? 안 뻑뻑할 수는 없지. 가슴살 지금 부드러워. 진짜 소보로 맛이 나? 소보로가 다 얼어 뒤졌다. 바삭하긴 해. 포테킹이랑 비교하면 어때? 포테킹이 훨씬 바삭했니?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얘들은 순살 다리만 쓰더니 이거 왜 만들었대야? 난 가슴살 별로더라? 뭐하려고? 이 비빔면 신제품! 또 나왔어? 뭔데? 이게 오뚜기에서 맺는 건데 한정판이랴. 한정판? 너 어디 샀어? 이거 와디즈에서 한정판이라길래 다... 아, 됐고. 너 몇 개 샀어? 18,800원에 16개. 미친. 맛도 모르면서 박스로 사? 에이 이거 17년부터 나왔다. 단종됐는데. 네가 말하네. 단종됐었다고.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어. 사람들이 다시 팔라고 7월에 갖고 21년부터 온라인에서 팔았대야. 자꾸 길게 말해. 특징이 뭔데? 하늘고기 얇은 면에 함흥냉면 양념장. 어떻게 먹어? 이거 언제 다 먹냐? 한숨 한번 쉬고 번데 까고 물 500 올리고 건더리 까고 건더리 까고 물에 넣고 2분 슬쩍 기다리다 흙들이 저 흉악한 새끼. 호박씨 까고 냉물에 씻고 액체수프 까고 유성수프 까고 잘 비벼서 먹으면 된디야. 쓸데없이 라인 맞추면서 뒷담화 할래? 다 들은겨? 잘 섞으면 뭘 아, 됐고. 불기 전에 먹어봐. 지르릉. 맛은 어때? 그냥 무난무난해. 면은 쫄깃해? 면이야 잘 삶았는데 쫄깃해지. 맵기랑 단맛은? 신라면보다 안 맵고 단맛도 그냥 살짝 있어. 한 박스씩 먹을만해? 이걸 굳이 한 박스씩 먹어야 되겠냐?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한정판이라 다행이요. 절대 못 사 먹어. 뭐하려고? 이 오늘은 냉면이요. 한 번에 대답하면 안 되는 병 있냐? 이 맨날 화내더만 드디어 미친겨? 그런 병이 어디 있다고? 아, 됐고. 냉면 뭐냐고? 태주냉면. 그건 또 뭐야? 39년 된 냉면인데 매운맛 냉면의 원조리야. 지난번에 송주가 맛있다며. 아니, 나도 그런 줄 알고 그것만 먹었는데 이게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어디서 샀어? 인터넷에 샀지. 어디서 샀겠어? 얼마야? 난 2인분 12,9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1,400원에 판다. 또 후구짓했네. 얘는 지가 한 번을 한 아, 됐고. 어떻게 먹어? 자꾸 빨로. 냉물에 30분 해동하고 면 슬슬 풀어놓고 끓는 물에 저어가며 40초 끓이고 냉물에 헹궈갖고 매직소스 특제 소스랑 비벼갖고 먹으면 된디야. 매직소스는 뭐야? 이 여기 마법 양념이라고 써있길래. 아, 됐고. 먹어봐. 이젠 끊는 거 맛들렸군. 맛은 어때? 새콤달콤 매콤한 감칠맛 뒤진다. 면은 쫄깃해? 어이 면 잘 삶았어. 무지하게 쫄깃해야. 맵기는 어느 정도야? 야 매워. 불닭콩은 그 이상이다. 송주냉면이랑 비교하면 어때? 이 송주는 그 고춧가루 향이 엄청 세거든? 이거는 고춧가루 향 나는데 거기에다가 새콤맛하고 감칠맛이 더 진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가 요번엔 육수 없었거든? 다음에는 육수 한번 퍼가지고 먹어보고 싶네. 맛있다.
뭐하려고? 이 롯데리아 신제품. 그러니까 뭐냐고. 야 오늘은 두 개나 나왔기야. 근데 하나가 뼈하다. 아 뭐가 좋았는지 얘기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더블 한우 불고기 12,000원, 한우 트러플 머쉬룸 9,300원. 남은 하나는 뭐야? 이 이건 내가 딱 준비한 건데 이따 보여줄게. 신제품 특징은 뭐야? 에? 이거 뭔지 안 물어보는 게? 아 됐고 신제품 특징이나 말해. 더블 한우 불고기부터. 한우 패티 두 장 들어가서 더럽게 비싼 버거. 옆에 버거는? 이 이름 그대로요. 한우 패티에 트러플 크림하고 양송이 들었대야. 트러플의 양송이면 예전에 트러플 머쉬룸 앞으로랑 비슷한 거 아니야? 기지. 야 우리 간만에 통행겨? 나도. 아 됐고 나머지 한 개나 말해봐. 통화긴 개뿔 원통해네 그냥. 한우 불고기 부가에 패티 추가해서 9,500원에 샀어. 더블 불고기랑 비교하려고 주문한 거야? 잘했네. 병주고 약주고 칠할랐구먼. 시끄럽고 먹어봐. 뭔 말을 못이여. 관계식이니까 반 맞아요. 맛은 어때? 더블 불고기부터. 매콤 짭짤하니 번도 맛있고 야 좋다야. 12,000원 할만해? 한우 패티 두툼하게 해서 이 정도면 12,000원이지. 한우 불고기에 패티 추가한 거랑 비교하면 어때? 더블이 조금 더 맛있긴 하거든? 그래도 너무 비싸. 트러플 머쉬룸은 어때? 트러플 머쉬룸 앞으로랑 비교해도 이거 맛있다. 트러플 향하고 양송이는 제대로야? 트러플 향도 많이 나고 양송이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거 다 진짜 비싸고 맛있거든? 근데 난 새우버거가 싸고 맛있더라.